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는 단 하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리는 깨끗한 에너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21세기 산업 발달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홍수와 가뭄, 식량 부족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지만 피해는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 입는 세계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량이 부족하고 위험하며 투자 비용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를 살리고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자연에너지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특허기술, 달과 바다, 지구의 힘을 이용한 인류 최초의 에너지 확장 기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조수부력, 중력, 양수발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창조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바다에 세워지는 발전소는 바다 피스톤과 양수시설, 물탱크와 발전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조력의 바다는 피스톤의 원리로 작동하며 바닷물이 만조 때 브레이크를 건 후 양수기로 피스톤에 물을 채워주고 간조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바다 피스톤이 떨어지는 그 힘으로 물을 양수하고 피스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수문을 닫은 후 양수기를 이용해 바다 피스톤 탱크 내부에 물을 퍼내면 피스톤 탱크는 전부가 부력이 발생되는데 이후 바닷물이 만조가 되어 올라왔을 때 물속에 있던 피스톤 탱크에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수면 위로 바다 피스톤 탱크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같은 원리로 피스톤 탱크는 하루에 4번 왕복하며 옥상의 물탱크로 양수합니다. 양수시설의 핵심 부품은 고동치차. 고동치차는 부력과 중력의 작용이 수면에서 삼각형으로 줄어들어 에너지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바다 피스톤의 벽에 일자로 설치된 렉은 바다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특수 기어인 고동치차를 작동시킵니다. 고동치차는 양수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양수기는 옥상 물탱크로 바닷물을 양수하게 됩니다. 물탱크에 가득한 바닷물은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면적 1제곱킬로미터, 수면 깊이 50m, 높이 120m 규모의 조수부력 중력 양수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하루 전력량은 약 120만 킬로와트 아워. 연간 4억 3,800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같은 규모의 조력발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조수부력 중력 양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생산 단가는 킬로와트 아워당 약 30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전력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한 수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발전소의 건설 비용을 다른 사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높이 120m 규모, 바다 위에 세워진 인공섬과 같은 웅장한 발전소. 이 중 전력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면 바다 위에 20층 규모의 대규모 공간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공간에는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부담한 사업체에 의해 조선소, 선박수리소,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공항과 해상 터미널까지 갖추어지면 발전소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해상 도시이자 산업, 관광, 여가, 비즈니스 등이 하나가 된 새로운 개념의 워터프론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발전소가 가동되면 바다 피스톤이 작동하면서 바다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 결과 발전소 주변 바다는 어자원이 풍부한 청정바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크고 어자원이 풍부한 서해바다. 하지만 서해바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심이 얕고 한 달에 몇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섬 같은 바다 월. 서해바다에는 이런 월이 많이 있습니다. 조수부력 중력 양수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수심은 50m. 서해의 월에 50m의 수심을 확보해 발전소를 조성한다면 대규모 선박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뱃길과 풍부한 어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를 산동반도 쪽으로 잇게 되면 유럽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KTX 등의 새로운 물류라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조력 평균 매일 4회를 움직이는 바다 피스톤을 이용해 30배 이상의 에너지로 확장시킨 세계적인 발명. 조수부력 중력 양수발전을 통해 서해 버려진 바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자그마치 상시 출력 30억 킬로와트 이상.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발전량 6천만 킬로와트의 50배가 넘는 양으로 에너지 수입국 대한민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과 대한민국의 꿈. 조수부력 중력 양수발전은 그 꿈을 이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꿈이 달라집니다. 꿈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세계 4위, 국토면적 대비 1위의 조력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우리의 바다와 국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도약합니다.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으로 개척하는 새로운 무한 청정 에너지의 시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푸른 별,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별, 재난 없는 지구를 만듭니다. 우리의 꿈이 인류의 미래를 창조합니다.